네, 저는 이번 2022년도 경북지방구정청에 합격한 조용원이고요. 제가 21년도에 한번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을 탈락했어요. 그땐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이번에는 5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게리직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매력을 느꼈었나요? 일단 게리직 시험이 영어가 없던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직이 없고 야근이 없고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큰 장점이고 또 그 지역 내에서 계속 발령이 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게리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상동에서 어떤 컨텐츠가 좋았는지 좀 여쭤봤는데 라이브 특강이랑 모의고사를 뽑아주셨어요. 특히 모의고사는 녹음 관련해서 여기서 출제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끼셨다는데 유상통에서 라이브 특강은 일단 매일 유수쌤이 저희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 어렵다고 하면 바로 가르쳐주시고 또 이번에는 특히 이제 책이 없던 기출 문제들을 또 다 한 번씩 풀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풀긴 했는데 그걸 또 따로 해주셔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모의고사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에 딱 맞게 게리직이 다른 직렬보다 한국사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난이도에 맞게 딱 맞춰주셔가지고 되게 괜찮았고 특히 우금은 진짜 그 교수님들 출제자들이 그 고민석 쌤, 이종학 쌤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적중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만족했던 거였습니다. 과목별로 학습법을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컴퓨터 일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유수 쌤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셨어요. 유수 쌤 커리큘럼 따라 강의를 듣긴 했는데 그 강의 끝날 때마다 기본 강의 끝나고 책도 한 번 제가 스스로 종독을 하고 또 심화 강의 끝나고 또 제가 종독을 하고 또 기출 풀면서도 계속 책은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강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공부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책 보는 거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금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을 되게 꼼꼼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다른 분들은 좀 빨리 읽으면서 회독을 늘리는 것을 하시는데 저는 강의를 보고 나면 이제 쌤이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문장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좀 더 빨리 읽히고 회독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출의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네, 저는 이번 기본 강의를 한번 훑는다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보고 나머지는 제 스스로 기출을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중요한데 다른 분들은 그냥 책을 보면서 스스로 암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출을 보면서 외우는 게 더 빨리 습득되고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생체 리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시험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험에 맞는 생체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9시까지 입실이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제가 따로 프린트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 생체 리듬 혹은 그 순서에 맞게 문제를 풀면서 그 시험에 대한 적응을 미리 한 달 전부터 하면서 점차 맞춰갔던 것 같아요. 혹시 지난 면접을 좀 탈락하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 뭔가 분석하신 그런 경험도 해보셨나요? 네, 제가 지난 면접을 탈락하고 나오자마자 이번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질문 받았던 것에 잘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뭐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엔 학원도 다니고 조금 더 말도 많이 하려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필기에 더 집중해서 얘기했다면 면접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스터디원들이 전원 합격하셨잖아요. 어떤 케미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저희 이번 면접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좀 많이 적극적이셔가지고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서로 의견 대립 없이 계속 만나면 더 좋을 것 같다 계속 만나자 그랬던 게 저는 가장 큰 케미가 좋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스텝이 오프라인 면접 특강이었는데요. 면접 특강은 어떠셨는지 후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 특강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임찬수 쌤이 되게 재밌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제가 실제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임찬수 쌤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많은 노하우를 그 특강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 통해서 되게 좋은 컨텐츠를 해줬거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모의 면접인데요. 모의 면접에서 오인혁 선생님을 두 번이나 만나겠다고요. 면접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먼저 이론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을 하는데 되게 실제 면접장처럼 약간 냉혈한, 약간 좀 차갑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실제 면접에서는 그렇게 안 떨었는데 오히려 모의 면접 때 더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실제 면접을 잘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면접에서 탈락하신 후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네, 자신감을 많이 키우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접 스터디도 4일을 만나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고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경쟁 라이벌을 지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잡코리아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셨다고요?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는 필기 공부할 때는 도서관에서 했는데 그 어떤 다른 한 학생도 계리직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타 사이트였고 제 스스로 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좀 좋았던 마인드였던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코리아를 자주 들어갔어요. 잡코리아를 들어가면서 떠오르는 채용 공고를 보며 내 스펙으로 과연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니까 진짜 죽어라 이 공부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럼프도 극복하고 제 스스로 마인드를 잡으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계리직 수험을 좀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자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제가 계리직을 안 지는 좀 오래됐어요. 2014년도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할까 말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계리직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는데 계리직은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야근도 없고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당직도 없고 누구나 하기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뭐 그런 면접 분위기를 다 느끼면서 이번에 합격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